아, 그러세요? 어떻게 하시죠? 이거하고 바꾸실까요, 그럼? 아, 근데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돌아온 관계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던데. 예. 예. 어떻게 오늘 유정일 교수하고 이제 얘기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날짜가 또 잡혔습니다. 제가 뭐 자사고나 뭐 이런 문제로 지금 11시부터 기자회견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대개 그 이 대학 체제 개혁에서 좀 알고 있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토론자분들의 제가 토론까지 또 듣고 그리고 또 나중에 혹시 종합적으로 예, 토론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발표 드리는 것은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의 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교육감 되기 이전에 여기 뭐 박정원 선생이나 김동춘 아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대학개혁운동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 제가 의장이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은 제가 일정한 독창성을 넣어서 기존의 교수단체의 대학체제개혁의 기본안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약간의 독창성을 가지고 재구성한 안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부분은 이제 초등등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대학 서열화 체제의 일정한 개혁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블랙홀과 같은 대학 입시와 대학 서열화 체제가 블랙홀처럼 있기 때문에 초등등교육의 개혁을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더라도 그건 다, 말하자면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는 초등등 교육의 정상성을 왜곡하는 그 본질적 요인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심지어 지금 새 정부 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고교 체제 개혁이라든지 고입 전형 개혁이라든지 고교 학점제, 고교 교육 과정 개혁을 위한 고교 학점제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대학 서열화 체제에 매스를 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린다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을 말씀을 드리고 토론자들은 또 사실은 이 내용을 뭐 저를 토론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함께 교수 사회가 공유하고 있던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수직적 서열화를 넘어서 수평적 다양화로 갈 것이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되는 뭐 자사고나 외고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어떻게 수평적 다양성의 고교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고 이것도 이제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일종의 일정한 수준의 미래지향적 대학 평준화 성격을 갖고 있다. 뭐 완전한 대학 평준화는 아니지만 일정한 수준에서의 미래지향적인 대학 평준화 요소를 도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 IT 시대의 공유가 화두입니다. 공유적 마인드를 갖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거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제 제가 이게 보통 저희 교수단체에서는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대학 공유 네트워크라고 좀 제 개념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쪽에 보면 대학 체제 개편안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벌써 한 15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 한 17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서울대 교수, 장애인 교수를 포함한 국립대 혁명의 개방화 방안이 오히려 이런 논의에 물론 그 이전에 이 어떤 학벌 탈파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운동이 있었지만 안으로 정식화된 건 역설적으로 서울대의 개혁적 교수였다.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역사를 거기 있습니다. 10쪽에 이제 요 표만 보시면 뭐 핵심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자, 1단계로 통합 국립대학을 한편에서 만드는 겁니다. 1단계 공동선발 공동학위 지금 공동학위제라는 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포함한 말하자면 통합 국립대학을 만든다. 이게 가장 기본 축입니다. 그 아까 윤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노무현 정부의 이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이 통합국립대학에 들어오는 거점 국립대학 지원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게 실패했냐? 이런 그 체제 개혁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서열화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극복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 1단계의 또 중요한 시도는 이게 공영형 사립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이게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공영형 사립대학도 문재인 정부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 모델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다행스럽게 유치원을 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공영형 사립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사립 유치원 쪽에서는 조금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수용적인 분위기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다 하겠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 다 하겠다. 대신에 퍼블릭 재원을 쓰는 만큼 공동체의 책무를 해달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인 전환을 해달라. 그리고 공영형 이사를 50% 이상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정확히 그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도 이 지금 교수단체 요구는 정확히 요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사립 유치원에서도 그렇지만 이거 소유권 뺏기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제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해서 이제 2단계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거점 국립대학이 중심이 돼서 예를 들면 3대학이 있으면 3대학은 권역별 연합네크를 구성하는 거죠. 지역의 국립대학. 예를 들면 전남대가 있으면요. 목포대학도 있지 않겠어요. 순천대학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학은 준국립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연합 네트워크로 묶이는 여기에 뭐 지역에 더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묶일 수도 있겠죠. 이게 이미 여기 자료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 연합국립대학이라는 연합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그 부산대를 중심으로 국립대 연합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그 시도를 이제 결합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단계는 이제 독립형 사립대학 뭐 전부면 더 좋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 모델인 셈이고요. 11쪽에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이제 낸 것만 제1유형과 제2유형을 구분한 겁니다. 제1유형은 서울대 포함 유형이죠. 근데 이미 서울대가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1유형은 서울대를 법인에서 국립대로 재전환한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이제 제2유형은 만일 서울대가 이미 법인화되어 있고 뭐 우리 사회에 합의가 안 된다면 저는 뭐 서울대를 포함하지 않는 제2유형도 가능하겠다. 단지 이게 수도권에 이게 포함이 안 되면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마침 경기도에 국립대학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거점 국립대학을 신설하거나 사립대를 국립화하는 방식으로 12쪽에 제2유형에 수도권 거점 국립대학을 신설하거나 원하는 경우 한 사립대학을 국립화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국립대학을 만들고 아무래도 통합국립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상호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숙시설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제가 꿈 이상도 그려보는데 마침 뭐 시흥 캠퍼스 논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등등을 이렇게 결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쪽에 시간 관계상 지금 그 국립대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점 국립대학이 공유 네트워크, 통합 네트워크로 묶이고 이제 지역 중심 국립대학이 권역별로 결합되는 이런 거고 특수목적 국립대학은 저는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묶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 안 드리고 23쪽에 마지막에 이게 이제 뭐 토론의 주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1번 입시제도 변경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국립대학이 예를 들면 한 3만 5천 명을 공동 선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대학별의 자율성은 어떻게 할 거냐, 또
1년 동안의 공통 교양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맞자면 통일성과 다양성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학문 영역별 분업에 원래는 이제 뭐 국립대학이 뭐 기초학문 중심으로 가고 사립대학이 실용응용학문으로 간다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토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로스쿨, 의대, 약대 등 그 국가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상대 정진상 교수나 강남은 선생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약간의 독창성이라면 마지막에 23쪽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면 구조조정으로 말하자면 문을 닫게 되는 대학을 공영사립대로 전환할 때 그분들은 이제 이것을 사유재산으로 가져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지금의 대학법인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말하자면 문을 닫으면 교육청으로 귀속되거나 국가귀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약간 출구 전략으로 한 대학 자산의 한 10% 정도를 장학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조금 이렇게 출구를 마련해 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뭐 이걸 20%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장학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대학법인과 연관된 그 법인 재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한번 출구 전략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사립대학이 공영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4쪽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평등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모델인데 이른바 경쟁성의 가치가 또 있습니다. 경쟁력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썼습니다만은 우리 글로벌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의 대학은 엄정한 학사 관리의 문화가 없습니다. 치열한 진짜 공부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학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등성을 강화한 모델 속에서도 어떻게 진짜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대학, 그것을 강화하는 학사 운영과 대학 운영의 모델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논점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